도시와 농촌이 어울리는 경기 축산 쥐 페스티벌이 고양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축산물 판매와 최고 한우를 가리는 한우 경진대회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강세희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2013 경기 축산 쥐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경기 축산 쥐 페스티벌은 도내 축산 농민들이 우수 축산물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이날 쥐 페스티벌을 찾은 방문객들은 다양한 한우를 시식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도 우수 축산물을 구입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고기도 살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시식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굉장히 즐거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경기 축산 쥐 페스티벌의 메인 이벤트 한우 경진대회가 고양 꽃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한우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뽑힌 한우 102마리를 종축개량협회의 엄격한 심사로 경기도 최고 한우를 선발합니다. 한우의 경쟁력이 개량에 의한 고급육 생산과 생산성 향상에 달려있듯이 도는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매년 2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개량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축산물을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그런 품질 좋고 맛 좋은 경기 축산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쥐 페스티벌.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에는 자신감 회복의 계기가 됐고 소비자에게는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GTV 강세입니다.